멜로, 코믹 사극 모두 장르가 체질인 천상의 배우 천호예. 안녕하세요, 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자,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천상 연기꾼 강하나!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강하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뒤인가봐. 강하늘 씨가 또 놀토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아, 네. 아, 진짜? 진짜요? 네, 진짜? 네, 근데 집에서 보고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. 아, 이해합니다. 그래서 진짜 죄송해요, 오늘. 아닙니다. 괜찮아.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.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가 죄송한데. 죄송한 마음으로.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유, 그럼. 두 분이 함께 나온 이유가 뭐 홍보 때문에 그러신가요? 네. 아이고, 네. 네, 네. 지금 해야죠. 네. 마음껏 홍보해 주시고. 어떤 작품인가요? 간략하게 얘기하자면, 네, 일상에 지친 약간 두 남녀가 우연찮게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로 인해서 만남과 기다림을 좀 알게 되는 청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또 신동엽 씨가 또 편지하면 또 예전에 디시스 팬팔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? 네. 여기는 이제 서신. 아, 서신. 홍화나 서신. 서신. 홍화. 홍화. 연기 피워라! 그러면 이제. 홍화래. 주머니에 까마귀 두 마리씩 들고 다녀. 언제 개봉입니까? 네, 4월 28일 개봉입니다. 네, 4월 28일입니다. 야, 적어주세요. 4월 28일. 그냥 428, 구구단 외우면 됩니다. 428. 구구단 아저씨. 앞으로 계속 홍보 일정을 할 텐데 그 멘트를 꼭 써주세요. 꼭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. 자, 이제 홍보는 여기까지고요. 이 귀한 분들 모셨는데. 시간이 없습니다. 시간이 없는 게 오늘 그 제가 그 쓰고 나온 우산 있잖아요. 아, 그래요? 제가 맞아요. 영화에서 예. 우산 장수로 나옵니다. 아, 이유가 있었네. 아, 그래서 이거 그 영화에서 실제 쓰였던 소품이고요. 아, 대박이야. 아, 네. 작품 같아요. 예, 그 영화 속에서는 제가 그린 이제 걸로 나오는 소품입니다. 근데 그 우산을 예. 다 확인하시려면 영화에서 확인해. 아이고. 급하다고. 이게 홍보 끝낸다니까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 처음이에요. 되게 급하게 꺼냈어요. 되게 급하게. 아, 예. 오늘 그러면 MVP에게 선물로 이 우산 줍니까? 어? 아니요, 그건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얘기 안 돼. 안 되는 거구나. 안 돼, 안 돼.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밖에 없어요. 아, 좋다. 예.